방송하네. 왁트 모르지리 봐야지. 얘 규성아, 밖에서 들어왔으면 손부터 씻어야지. 알겠어. 아, 뭐야, 우악구또 킹하잖아. 아, 개 짜증나. 우악구 킹 개도잼. 존나 못하는 게 맨날 정신승리하는 거 꼴보기심. 잠깐 구독자 전용 채팅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규성아 구독해. 자, 규성군 잘 규성아 그 계정 만드는 구독해. 네이버나 인스타 댓글 알바하면 하나당 우악군 용서 못해. 감히 이 나에게 모욕을 줘. 내가 화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지. 왁두색 이제 80만 됐다고 초심 잃었다 이거지? 내가 네 얼굴에 무시무시한 짓을 해주겠어. 너 같은 건 관에나 가버려. 넌 명함으로 표현될 필요도 없어. 두 가지 색깔 이상으로 표현되는 것도 사치야. 목도 못생긴 게 시청자를 찐따 보듯이 하고 건네시. 규성이 빙의가 너무 힘들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마 그림 그리는 규성이었다면 이런 귀여운 복수도 해보지 않았을까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과서나 어머니가 보시는 패션 잡지, 신문의 사진 위에 낙서를 하곤 했어요. 위인의 얼굴을 캐릭터 얼굴로 바꾸거나 도덕책의 글자를 도적책 같은 걸로 덧그리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런 덧그리기를 참 좋아했는데 물론 선생님한테 걸리면 많이 혼나고 그랬죠. 그래도 수업 시간에 몰래몰래 그리는 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생각해보면 제가 그림을 가장 많이 그린 장소도 학교인 것 같아요. 집에 와서도 취미로 많이 그리고 뭐 어떤 곳이든 종이만 있으면 낙서를 많이 했던 것 같긴 한데 뭘까요? 그림을 그냥 그릴 수 있는 환경인데도 요즘은 그림을 잘 안 그려요. 옛날에 공부하면서 그림 그렸을 때는 틈만 나면 그림이 너무 그리고 싶고 말 그대로 종이만 있으면 그렸던 것 같아요. 그리는데 어떤 제약이 있기 때문에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수북한 코털을 그리다 보니까 생각이 든 건데 코털은 다른 얼굴 털에 비해서 지적하기가 왠지 조심스러워져요. 수염을 안 깎은 사람 보고는 며칠 너 바빴나 보네? 수염 좀 밀어야겠다!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데 눈썹도 마찬가지로 눈썹 정리하면 깔끔하겠다. 눈썹문 지냈어? 눈썹 깔끔하네! 이런 식으로 편하게 얘기 꺼낼 수 있는데 이상하게 코털은 눈썹이나 수염보다 말을 꺼내기가 좀 조심스러워진다고 해야 될까요? 누군가 코털이 삐져나왔을 때 야 너 코털 좀 잘라야겠다, 야 너 코털 좀 뽑아야겠다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물론 친한 사이라면은 눈썹이든 수염이든 코털이든 뭐 다 참견을 하겠지만요. 사실 남의 얼굴에 외적인 걸 훈수 두는 것부터 실례긴 하죠. 그리고 다른 털들에 비해서 개그 요소로 강조되기도 하고요. 개그 콘서트의 분장 개그 같은 걸 보면 길게 늘어뜨린 코털을 고데기하는 그런 개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코털이 특별하게 취급되는 이유를 고민해보니까 원래는 코털은 코 안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털이잖아요. 근데 그 털들이 살짝 삐져나와 있다든지 아니면은 길게 늘어뜨려져 있다든지 우리가 이때까지 보지 않은 이질적인 모습인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웃음이 터지거나 아니면 섣불리 말하기 좀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사실 코털이 삐져나오는 거는 의도해서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코털이 다른 털에 비해서 언급되기 어려운 이유는 원래 외부에 보이면 안 되는 털이어서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곁털도 있겠네요. 눈썹 얘기로 더 할 게 있는데 눈썹이 인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눈썹이 되게 짙었는데요. 거의 왁도 수준으로 짙었어요. 신생아 때부터 눈썹이 보일 정도였대요. 눈썹 모근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눈썹 숱이 많은 건 눈썹이 없는 분들에게는 부러움을 살 수도 있지만 숱이 적당히 많아야지 너무 많으면은 그거 나름대로 참 불편해요. 왜냐면 3-4일에 한 번씩 눈썹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짱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꾸미기를 모르던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눈썹이 무슨 수검댕이처럼 모양도 안 잡힌 짙은 눈썹이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앞머리 내리는 걸 좋아했나 봐요. 그때는 눈썹 정리하는 법도 몰랐고 있는 눈썹을 조각하면 된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리고 다녔어요. 나중에서야 예쁜 눈썹은 여기서 조각하면 되는구나 를 알아서 18살? 19살 때부터는 되게 깔끔하게 예쁜 눈썹으로 다녔습니다.
근데 눈썹이 정말 자기 주장이 강해서 2-3회를 한 번씩 정리해주지 않으면 금방 흐트러져요. 그래서 눈썹 없는 분들은 저한테 아 너는 눈썹 안 그려도 되고 눈썹 문신 안 해도 되겠다 라고 막 하시는데 근데 저도 눈썹 문신이라는 시술은 안 해도 레이저 제모라는 시술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딱 제가 예쁘게 잡아둔 눈썹 외 부분에요. 결국 눈썹 숱이 많아도 없어도 귀찮지 않게 외적인 부분을 계속 관리하려면 결국은 돈이 드는 것 같습니다. 4분 30초가량 막두 얼굴 위에 덧그리기를 끝냈는데요. 사실 이 낙서는 뒤집어야 완성되는 낙서예요. 그럼 한번 뒤집어 볼까요? 이때까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TMI를 얘기하면서 그린 것은 서커스단의 팬츠들을 데리고 가는 황제왁두입니다. 아까 코털 어쩌고 하면서 그렸던 건 황제왁두 망토에 털을 그리고 있었어요. 목줄을 단 침팬치들과 서커스단의 코끼리도 그렸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완성인데 아니 이 그림이 왜 이렇게 되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뒤집어서 그림 그리는 과정도 보여드릴게요. 먼저 그림을 흑백으로 전환합니다. 충분히 블랙과 화이트만 나왔다면 개조 반전을 하고 노출 변환을 한 번 더 하고 좌우 상하 반전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형태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왁두의 목 그림자와 넥라인이 천막과 코끼리처럼 보이지 않나요? 삼각형 안쪽에 천막의 줄무늬를 그려주고 코끼리 형태의 세부 묘사를 해줍니다. 코끼리의 꼬리, 천막의 주름을 그리고 천막 무늬의 간격을 조정합니다. 작은 장식도 그려줍니다. 상단 그림을 다 그렸다면 전체를 보고 위가 좁고 아래가 넓은 형태의 물체를 상상합니다. 저는 계단이 떠오르길래 칸을 나눠줬습니다. 여기서 왁두의 코 그늘은 목의 털 장식 같고 광대와 얼굴선은 펄럭이는 천막 같아서 망토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망토를 두르고 계단을 오르는 왁두를 그렸습니다. 왁두의 헤드셋, 햄스터 귀와 팔뚝을 그려주고 밧줄을 쥔 손도 묘사했습니다. 계단을 나누고 마이크를 홀대로 묘사했습니다. 망토와 같이 있으니 황제 같네요. 왁두의 튼실한 다리를 그리고 코와 얼굴 윤곽에 벗어나지 않게 망토 끝자락을 그려줍니다. 왁두의 두 눈은 펜치로 그렸습니다. 눈썹은 몸통을 묶은 밧줄로 표현했고 손과 연결될 밧줄 때문에 다리는 지우는 게 낫겠네요. 망토 뒤에 있겠거니 상상하려고 합니다. 왁두의 귀가 손을 뻗는 펜치와 튤립으로 보여서 간단하게 형태감만 잡아주고 뒷배경의 잔디와 암벽을 자잘하게 묘사합니다. 얇은 선을 사용해 빗금을 촘촘하게 그립니다. 헤드셋은 타워의 바퀴가 되면 좋겠네요. 전체적으로 그림을 다듬습니다. 비어 보이는 위쪽 무대에도 나무 뼈대를 추가해봅니다. 오른쪽 하단의 공백에는 뛰어나오는 펜치를 그립니다. 탈주가 아니라 왁꽃형에게 줄 곳을 다급히 챙기기 위함입니다. 펜치 입안도 그려주고 배경을 한 번 더 다듬습니다. 전체적인 형태감이 달라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계단의 결을 약하게 표현합니다. 한 칸 한 칸 정성을 다합니다. 돌의 결도 지우개로 적당히 정돈합니다. 마지막으로 크게 달라지진 않지만 괜히 터치를 더해보면 완성입니다.